자, 428번이 뭐니? 깜짝이야. 428번이에요. 루트 x-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3의 근이다. 쌤, 루트 안에 이제 제곱이 있고요. 이 x-1이라는 게 어떻게 튀어나오느냐에 따라 틀려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안데스테인? 이해 가요? 오케이? 근데 또 루트하고 막 제곱이 있으니까 복잡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을 수학적 기호 뭐랑 같다? 그렇지, 절대값과 같다. 기억나요? 그 루트 제곱, 루트 안에 있는 제곱 대신에 이 절대값 기호를 써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써봐봐. 그럼 어떻게 돼? x-1의 절대값이지. 이것이 뭐랑 똑같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옆에 이해 가요? 자, 그러면 x-1이 그냥 나올 때 있고 그냥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치?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뭐가? x-1이. 맞아요? 맞아요? 그 x-1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요? 즉, 이항시키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요? 개인지, 고양인지 판단했다? 됐어요? 이제 띠디디 갑시다. 문제 다시 써보면 어떻게? 기약 나오면 되지. 기약 나오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x-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 아, x에 대한 이체방정식 나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2는 0.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돼? x의 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2 또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다. 근데 먹이 뭘 줘야 될지 생각해야 되죠? 먹이는 뭘 줘야 될까? 2야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2 줘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한 대는 찾았어요? 두 번째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두 번째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야? x-1이 어떻다? 그렇지, 0보다 작을 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즉 무슨 뜻이야? x가 1보다 작을 때. 안에 있는 것들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나오면 안 되죠? 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러줘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인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생겼죠? 그러면 근의 공식 넣어서 써봐야 돼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복잡한 숫자에 이제 여러분들 숫자 멈추면 돼, 안 돼, 계산. 안 돼. 자신을 믿고 하셔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겠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먹이 골라야 되겠죠. 그쵸? x가 어떻다라고 지금? 1보다 작다인데.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될까? 1보다 작다니까 음수만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이 정답이 될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4번 나오네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잠깐 스톱. 절대값과 관련돼서 수업 잠깐만 해줄게요. 선생님 보세요. 지웁니다. 요거 문제 다시 봐봐요. x-1이라는 절대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절대값 기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좀 적어놓고 노대로 하세요. 이 세 가지는 함수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은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 뭐냐, 제일 중요한 거. 경계값을 찾으세요. 적어놔.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적어놔. 경계값을 찾으세요. 근데 이 경계값은 뭘까? 그렇지. 절대값 부 안에 숫자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값.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경계값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경계값에 따른 범위를 설정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그저 킨답니다. 이해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이걸 만약에 풀어볼게요. 해봐봐. F현대로 푸는 방법은 알려줬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경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강한가? 됐어? 선생님 봐봐. 자, 여기서부터는 참고하니까 잘 봐. 범위를 설정해 줄 때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직선 전체로 다 채워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 이것처럼 x-1 안에 절대값이 있을 때 경계값은 얼마야?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얼마? 1이 되겠지. 그 이점을 2점이라고 합시다. 얘가 1. 그럼 봐. 범위를 설정할 때요. 범위를 설정할 때요.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해가요? 수직선 전체가 채워지는 범위야? 아니야. 왜 아니야? 1이 빠져있지. 그 수직선 전체를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럼 선생님 1은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는 x는 1보다 작다고 하나는 x는 1보다 크다인데 그럼 1은 어느 쪽으로 포함시키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세요. 일단 수직선 전체를 포함시켜야 되는 범위다 라고 했던 거 기억 이해가? 그 말 이해가? 이해갔어? 오케이. 그 다음 1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긴 관습이에요. 약속이라기보다는 관습이에요. 문자가 더 큰 쪽에 등을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안가요? 경계값이 만약에 0이라면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의 범위는 두 가지가 나오지. 여기 범위는 뭐가 나와? x는 0보다 어떻다? 작다. 여기 범위는 뭐가 나와? x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도 포함시켜줘야 하니까 그거나 같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면 이제부터 요령이야. 이러면 안 되지만 요령이야.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절대값 그 의뢰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써야 되는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이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보세요.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이 나온 숫자 횟수만큼 십자가를 그려주세요. 십자가를 세로로 그려도 되고 가로로 그려도 돼요. 또 이제 가로로 그리면 세로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경계값을 써줘. 경계값이 얼마야? x는 얼마야? 1이지? 그러면 경계값 x는 1보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구하는 거예요. x는 1보다 작다.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1보다 작을 때니까 얘가 뭘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푸시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나와? x-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어떤 경우 안 했다 못 했다 이런 거 생각 없이 빠짐없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나온 해, 마지막에 나온 해 이 값들은 어떻게 해? 얘랑 맞춰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갑니까? 자, 안 측석에서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잠깐 보세요. 보세요. 절대값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만약에 4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절대값 부호가 두 번이나 있죠. 이런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절대값 부호가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십자가를 몇 개 그리면 좋을까? 두 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 돼요. 그럼 경계값은 얼마야? 얘가 얼마가 되는가? 0이 되는가? 얘가 얼마가 되는가? 0이 되는가? 이해합니까? 그러면 1과 3이죠. 1을 왼쪽에 써줘야 돼, 3을 왼쪽에 써줘야 돼. 기분이 3? 어떻게? 이건 하나의 수직선 같은 거죠. 범위를 써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뭘 써줄까? x는 1이죠. 여기는 뭐가 될까? x는 3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해주시면 돼요? 범위를 설정해줘야 되겠지. 경계 값을 뺐으니까 범위 설정해야 되겠죠? 범위 설정합시다. x는 1보다 왼쪽에 있는 구간이니까 이것은 뭐라고 설정해줘야 될까? x는 1보다 작다.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 다음 이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면 1과 3 사이에 있는 거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그렇지 같다라고 해주고 이해가요? 그 다음 뭐보다? 3보다 작다라고 해주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뭘 해주면 돼요? 세 번째 구간에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한가?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잘 봐요.
x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뭐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0이 있죠. 그럼 0 대입하면 요거 뭐가 나와? 음수. 얘가 뭐가 나와? 음수. 음수니까 둘 다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4 마이너스 2x는 0 돼버리니까 x는 얼마? 0. x는 1보다 작다고 했는데 0이 나왔어. 이것은 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앞에 건 2 같은 거 한번 대입을 해봐. 앞에 건 음수 나와 양수 나와? 음수. 그럼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 뒤에 건 음수 나와 양수 나와? 양수. 그럼 뭐야?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4. 어머, x가 지워져서 2는 4가 나오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범위 내에서는 이 방정식, 절대값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불능.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해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식이. 어려워? 근데 직접 해보면 돼. 십자가 그려서 해보면 괜찮을 거야. 3보다 큰 거 아무거나 한번 넣어봐. 그럼 어때요? 얘는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고. 얘는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니까.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네? 그러면 2x-4는 4 나와버리니까 x의 값은 얼마 나올까? 4가 나오겠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x의 값이 4가 나왔어요. 해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정답을 쓸 때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해요. 좀 괘씸 빡빡한 학교이긴 한데요. 어떤 거냐? 이 범위일 때 이거다. 이 범위일 때 이거다. 라는 것까지 쓰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보통 이제 서술면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겠어요? 십자가 그려서 해주는 거. 알겠죠? 선생님, 잠깐 마지막으로 확인합시다. 절대값 부호가 붙은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어제든 함수도 마찬가지야. 함수에서 절대값 붙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 혹은 문자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면 뭘 찾아라? 경계값. 그 다음 뭘 찾아라? 그 경계값은 따른 범위. 범위를 찾을 때 뭘 그려주는 게 좋다? 십자가. 그렇지. 수직선에다 놓으면 복잡해 보일 테니까 십자가 그려서. 알겠어요? 그 십자가 그리면 식도 거기에 맞춰 쓸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푼다. 이 푼다라고 했을 때는 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조건에 맞는 해를 구해야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해가요?